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셨습니까? 며칠 전에 댓글에서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소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옛날에는 아사,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라고 했고, 요즘은 이소, 인터내셔널이라고 하죠. 이소라고 해서 카메라의 빛에 감응하는 것에 대한 수치를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하죠. 자, 내가 질문을 완벽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쓸때 어떻게 쓰니? 자, 김홍이 너는 ISO를 어떻게 조작해서 쓰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항상 전제가 있잖아요. 제가 철학과 출신이기도 한데, 철학은 전제의 학문이라고, 어떤 것에 관해서 논하겠습니다. 아닌 거거든. 어떤 것에 한해서만 논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길에서 스냅할 때, 길에서 캔디드 포토를 하거나 스트릿 포토를 할 때에 제가 쓰는 ISO는 얼마니? 이렇게 물은 것으로 제가 알아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고 그게 맞니 그러니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전제를 이미 달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어떻게 찍냐? 저는 필름 시절에 트라이엑스 하는 흑백 필름을 주로 사용했어요. 트라이엑스는 ISO가 400입니다. 400이어서 100보다는 두 스탑 정도의 빠른 셧터 스피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두 스탑. 그러니까 125면 250, 500. 이렇게 두 스탑 정도 더 빠른 셔터 스피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개 같으면 두 조리개 등도 더 좋아도 되는 거죠. 그죠? 더 좋아도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트라이엑스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 길거리에서 드랩할 때왜100안 찍니? ISO 100으로 찍으면 되잖아. 일반적인 내가 필름은 ISO 100 필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찍, 저희는 그거 잘안 찍고, 슬라이드 아니면 트라이엑스를 찍었어요. 흑백 사진은 트라이엑스. 칼라는 슬라이드로 거의 촬영을 했어요. 현장 나와서 일을 하더라도. 근데 이제 보통, 잡지나 이런 것들은 흑백 사진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흑백으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흑백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400. 트라이엑스를 가지고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스탑 빨리 셔터를 끊는다는 것은 손을 뜯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촬영을 해오다가 ISO치를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요즘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ISO 400을 놓고 찍는 게 저는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ISO 400을 놓고 대낮에 나가면, 자, 250분의 1에 16이거나 11 반. 또 500분의 16이거나 11 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면 두 스탑이 언더. 뭐 이런 것들이요. 완전히 제 머릿속에 그냥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찍힐 거라는 것을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100으로 바꿔도 별로 어렵진 않겠죠. 근데 400으로 항상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 400으로 촬영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제가 스튜디오에서도 촬영을 해서 인물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ISO를 100으로 낮춥니다. 왜냐하면 피부 질감을 400보다는 100이 훨씬 더 곱게 표현해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길거리 스냅은 그렇게 고운 것보다 약간 노이즈가 낀다 그럴까요? 옛날 트라이엑스는 이제 점의 형태로 이렇게 탁탁탁 점의 형태가 100보다 이제 컸거든요. 유제가 이렇게 반응하는, 빛에 반응하는 것들이 파편들이 컸어요. 근데 그 맛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트라이엑스를 쓰고, 스냅은 트라이엑스 하는데, 실내 스튜디오에서는 ISO 100으로 놓고 찍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는 어떻게 하니? 이렇게도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 샷터 스피드가 나오지 않으면, 거의 일을 마쳐요. 이해되시죠? 무리하게 밤까지 촬영하지 않고 그냥 자연광 아래서 촬영을 하다가
빛이 사그러지면 자행을 마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만약에 기가 막힌 야간의 풍경을 내가 보았다. 근데 400원을 못 찍겠다. 안 찍힌다. 찍히긴 찍히지. 삼각지 그림 다 찍히죠.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800, 1600, 3200, 6400, 12800, 이런 식으로 더 올려서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이즈가 아무래도 끼이죠. 근데 저는 노이즈가 끼이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트라이엑스나 이런 걸 써서 증감 촬영을 하면 당연히 노이즈가 끼었거든요. 거칠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맛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본 말로는 아라이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거칠다 그렇게 하겠죠. 그 거친 맛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가에 따라서는 일부러 거칠게 찍기 위해서 노이즈를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곱게 찍기 위해서 기그리 선협을 100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물론. 그러나 김홍이 너는 어떻게 찍니? 이렇게 물으면 저는 400으로 찍는다. 왜 그렇게 찍니? 두 스탑 정도의 빠른 셔터 스피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서 조리개를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스냅 해보면 아시겠지만 요즘 다 오토 아닙니까? 오토에 보통 400 필름을 쓰고 35mm를 걸면요. 한 500, 낮에 가면 500분의 11반 내지 16까지 올라오는 속도가 거의 많아요. 겨울은 좀 다르지만 여름에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면 500분의 1초에 11만 올라오는 거의 펜포가스예요. 35mm 되면. 250분에 떨어뜨려 놓으면 16mm, 16 조리개 아닙니까? 그럼 거의 펜포가스예요. 그러니까 조리개 맞추지 않고 쫙 들고 그냥 숏대만 눌러도 착 하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펜포가스 착착 찍히거든요. 또 제가 즐겨 쓰는 카메라가 35mm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의 포커스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그대로 찍어 올수 있다. 사람의 배치나 어떤 이런 것만 보고도 내가 원하는 바를 찍어 올수 있다. 이러면 가장 편하게 쓰기 좋은 것이 저 얘기는 ISO 400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ISO 100으로 찍고 싶은 사람은 ISO 100으로 찍으셔도 돼요. 대신 셔터 스피드를 조금 양보하셔야 되겠죠. 조개질을 좀더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김홍이는 어떻게 찍니? 라고 물은 데 대한 답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댓글에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솔직하고 또 그런 경험들 많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시간이 조금 모자라는 것들이니까. 제 친구가 만주, 요즘은 만주가 이게 이제 우리도 좀 수월해졌습니다. 3, 40년 전에 만주를 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내 친구, 일본 사람이 이제 만주 지혜를 의뢰를 받은 거예요. 출판사로부터. 그래서 만주를 알아갔어요. 그때 당시에 들고 갔던 카메라가 T90이라고 하는 기가 막히게 잘생긴 캐논의 카메라였습니다. 필름 카메라다. T90 생각나십니까? 탱크라고 하는 카메라인데 정말 잘생겼어요. 어떻게 디자인을 그렇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과 무슨 그런 또그 니콘 캐논에서 나온 최종 기종하고 탱크하고 라이카를 들고 날아간 거예요. 만주에. 근데 만주가 영하 40도. T90 하는 것도 모터 드라이버가 달려서 그러면 착 필름이 그냥 착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또 다른 그 캐논 카메라 최고급도 모터 드라이버가 장착할 수 있었거든요. 밑에 큼직한 게. 모터라고 그러는데 모터 드라이버가 장착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필름이 착 돌아가죠. 이게 꽤 괜찮은 온도에는 괜찮은데요. 영하 40도가 되면요. 필름이 돌아가지 않고 택 끊겨버립니다. 탱크에 넣어도 끊기고, 저기 뭐야, 캐논 최고 기종에 넣어도 끊기는 거예요. 필름이 착 끊겨버리는 거예요. 뚝 부러지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런 상황으로 갔어요. 자, 일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니,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너한테 일줄 때는 그 추운데, 만주 추운데 당연한 거야. 그래서 너한테 일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원고를 가져와. 이거예요. 결과는. 그런데 갔다가 카메라가 얼어서 못 찍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요,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대로 그냥 끝이에요. 끝장을 보고 봐야 되거든요. 뭐 원고를 갖다 줘야 될 거야. 마감 시간이 있고 지면을 비워놨는데 그
그 지면을 채워줄 것을 믿고 그 사람을 보낸 거 아니에요. 돈을 들여서. 그런데 날씨가 춥니, 필름이 끊겼니,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명 안 됩니다. 그때의 친구가 그 카메라, 탱크하는 카메라와 또 캐논의 최고품을 가방에 다 넣고 품 안에 라이카를 꺼낸 거예요. 내가 라이카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캐논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똑같은 상황에서 영하 20도에서 촬영을 해본 적이, 서울에서 촬영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니콘 카메라 한 200카트 찍으니까 그냥 아웃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라이카를 품속에 넣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셔터를 누르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다시 품속에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되니까 제대로 된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이 양반은 일반적인 그 카메라, 제가 쓴 SLR 카메라도 잘 쓰고, 라이카도 능숙하게 잘 쓰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품에 넣고 있다가 꺼내서 찍고, 또 품에 넣고 있다가 꺼내서 찍고. 그래서 원고를 만들어 왔어요. 기본이죠. 그게 기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추워서 못 찍고 왔어. 필름이 끊겼어. 배터리가 나가서 찍을 수가 없었어. 그런 거 없어요. 일을 맡았으면 끝을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죠? 저희는 그런 훈련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무슨 특수부도 훈련 받는다는 기분이에요. 아셨죠? 자,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이 느꼈던 점에 대한 댓글 이런 걸 달아주시면 저도 힘이 나서 사진에 대한 얘기, 저의 경험담 이런 것들을 많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